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세롬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의 이슈픽은 수능입니다. 수능이요? 네, 올해는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사상 초유로 12월에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이 수능 당일의 방역 대책과 대입 관리 방향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올 가을에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본격적인 대입 일정을 앞둔 수험생들은 그래서 더 걱정이 많을 텐데요.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시험 일정도 변동됐던 거고요. 자칫 수능 시험장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단계별로 방역 지침을 내놨습니다. 네. 올해 수능을 치는 수험생들은 아무래도 여러모로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원래 매년 11월에 수능을 쳤었는데 이번에는 좀 미뤄졌죠? 네, 2주가 예정보다 미뤄졌습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8일까지 원서 접수를 받게 되고요. 12월 3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네. 예정됐던 것보다 2주 미뤄졌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장소에 모여서 한 번에 수능을 치를 수 있을까? 이런 걱정 여전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교육당국은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자가 격리자는 물론 확진자까지도 모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입장입니다. 네, 안전하게 잘 치러야 할 텐데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이 확진자들은 어떻게 시험을 치나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나 확진자까지도 이 수능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시 기회를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가진 중요도를 고려한 판단인데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수능을 보고 확진 판정을 받진 않았지만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에는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으로 가게 됩니다. 네. 하지만 시험 당일날 갑자기 고사장 앞에서 발열이 날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시험장 내에 마련된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시험실의 규모는 최대 28명에서 24명으로 4명을 줄였고 또 모든 책상에는 전면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 수능 전후로 학교에서 이런 감염이 발생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대책이 현재 나와 있나요? 수능 직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시험을 보기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네. 이런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최대 수능 일주일 전부터 고3들의 등교를 하지 않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일 전에 3일에서 일주일 전까지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이 모두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하겠다고 했고요. 네. 접촉을 차단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수능 시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요즘 이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을 한번 보면 다소 주춤한 것 같았는데 요즘 다시 그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다시 증가를 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올 가을에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2학기에는 이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고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즉, 각 지역에 사는 학생들이 대학 고사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이동을 네. 하게 되는데요. 이 교육부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해서 방역당국과 플랜 B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수능 날짜를 더 미루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지역별 확진자 발생 현황, 또 중대본의 결정 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대책을 즉시 발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이 대학별 고사는 뭐 수시, 면접, 실기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준비되어 있는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대학들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비대면 전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또 대학별로 세부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해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고요. 자가 격리자의 응시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계획인데 이 자가 격리자가 지역별로 이동을 해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위험한 만큼 각 대학이 권역별로 시험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예,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는 이 대학별 고사 제한됩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실기 시험이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접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실기 전형의 경우에는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2021학년도 대입에서 실기 위주로 전형을 선발하는 수험생의 규모는 모두 2만 7천여 명 정도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학이 원서 접수 전에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습니다. 대학별로 바뀌는 상황은 이달 말까지만 바뀔 수 있고 이 사항들은 학생들에게 정리해서 안내하게 됩니다. 네. 대학별 고사에서 불이익을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방역당국과 대학별 협의가 절실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사실 고3 학생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수능의 난이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육의 격차가 좀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수업이 미뤄지면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들이 수능에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실제 6월 모의평가를 해봤더니 절대평가인 영어 과목에서 1등급 비율은 지난해와 비교해서 늘어났는데 2, 3등급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1등급, 2등급, 3등급 비율이 모두 같이 늘어야 하는데요. 네. 중위권 학생들의 성적만 떨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수능 난이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은 난이도를 낮추는 것이 반드시 재학생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즉, 난이도를 조정할 경우에는 유불리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서 고3과 재수생 간의 유의미한 격차가 나오진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항상 이렇게 중간에 있는 친구들이 항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현재 고3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고3 입시를 치른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변동성이 생기면서 더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수험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각 대학의 현실적인 감염병 관리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자가격리자의 경우에도 대학의 관리 여건이나 시험 방식에 따라서 응시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이렇게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은 아직까지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걱정이나 불안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 내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을 28명에서 4명 줄인 24명으로 바꿨는데요. 네.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대학별 고사장도 많고 또 학생도 많은 만큼 하루빨리 통일된 방역대책과 응시 제한 기준이 구체화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당국은 마스크 착용 등의 세부 사항은 다음 달 말에 추가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올해 수험생들 정말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힘내셔서 좋은 결과 얻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오늘의 단어는 돌밥, 돌밥입니다. 돌밥, 돌밥이요? 네. 돌아서면 특이하네요. 밥을 하고 또 네. 돌아서면 밥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신조어인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잇따른 개학 연기, 그리고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들의 식사를 챙겨주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눈 뜨면 잠들 때까지 밥만 한다. 이런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 자꾸 밥을 해서 좀 이런 돌밥 돌밥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온 가족이 참여해서 같이 즐겁게 식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드 코로나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일상적인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방역에 대한 긴장감 끝까지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신세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